안녕하세요. 손주입니다.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, 아유, 오늘 하루 종일 땔나무 해다가 불 떼고, 귤좀 아궁이에다 넣었다가 꺼내서 이제 저녁으로 이제 귤을 따뜻하게 구워서 먹었습니다. 구워서 먹고, 남은 힘이 조금 있어서, 오늘은 원효스님의 그 발심수행장 하면서 사실 조금 제가 말머리에 시작할 때 제가 원효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래도 이제 제가 그 스님의 깨달은 개송 중에서 이것만은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게 있어서요.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것이 좀 변화해서 쓰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오도송을 한번 해봤습니다. 깨달을 오자죠. 오도송이 이제 세 달락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좀 달라요. 근데 저번에 이제 시작할 때 이제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요.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. 백척 간두 부동이니라. 백척이라는 것은 막 백자나 되는 아주 높은 백천 길이나 되는 그 장대 끝에서 말이에요. 간두라는 머리 두자는 이 장대 끝이요. 이 장대 간자거든요. 백천이라는 건 백자 천자의 그긴그 장대 끝에서 장대 끝이라는 것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. 우리가 높은 그 천자나 되는 높은 낭떠러지 끝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낭떠러지 끝에서 있었을 때 부동인 움직이지 않는 사람 전혀 미동도 없다 이거죠. 이제 자기가 그런 위험한 단계에서도 부동인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수위득입 여기서 네 자라고 한번 잘라보면요 이해하기 좀 쉽거든요. 누가 이게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. 그러하여 연자는 누가 그러한가 뭐를 득입 얻었다고 하겠는가 이런 말이죠. 근데 득입했다고 하나? 누가 득입을 이제 깨달음에 들어갔다고 그렇다고 하나? 이 말은 이 연자의 표현에서 어떤 상태, 네가 깨달았다고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말이에요. 그러면 미위도라. 도가 아직 진이라는 것은 도가 아니고 참되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. 완전하게 완전한 진화를 보지는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. 미위진이라 백척 간두 수진보라야 이 말은 내나 똑같은 말이에요. 백척 간두 그 장대 끝 아니면 이 낭떠러지 끝에서 말이에요. 간두 수진보 모름지기 어떠어떠 해야 되는 거는 거 진보 한 걸음을 나아가야 하는 거 그것을 진보해야만, 그러니까 한 걸음을 한 발을, 이거 내가 한 발만 디디면 백척 간두라는 것은 더 이상 발한 발도 뛰어낼 수 없는 그 끝자리에요, 끝자락. 끝자락에서 한 걸음을 뛰는 거죠. 진보해야만 시방세계라는 건 모든 세상에 있는 둘레의 모든 사람들이, 세계의 사람들이 이것을, 모든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가 이것을 이 전신이다 이 말은 시방 세계를 내가 다 펼쳐서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앉았어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총을 들은 사람이 왔어요. 그래서 꼼짝하지 마.
너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너 바로 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 진짜 움직 그러면 항복하는 거죠. 근데 그때 내가 총을 쓰는 사람을 보고서 전혀 마음의 미동조 느끼지 않았다 해서 내가 완전히 완전 도를 이룬 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. 그때 능히 내가 탁 움직여가지고 그 총을 능히 낚아채서 내가 죽음을 면해야만 시방세계가 내 전신, 내가 세상을 한번 다 뒤집어서 나의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. 그렇게 보이고 이 끝에요. 제가 예. 처음에 그 온열 스님이 43살인가 되던 해 당나라로 그 유식을 배우러 이제 의상하고 가서 술 해로 이제 해로로 이번에 이용했죠. 10년 전에 이미 자기들이 그 실수를 해갖고 첩자로 잡힌 적이 있었거든요. 고구려에 가서.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바다를 해서 건너서 가다가 또 소나기를 또 만나요. 바람 불고 소나기인데 보지만한 지고 그때 시대가 신라 시대니까 뭐 어쨌든 그때 그 온현 스님이 그렇게 뭐 아주 먹고 사는 게 부족했다 이런 생각은 들진 않거든요. 가정도 뭐 그런 대로 괜찮았고 어쨌든 그 준비는 아마 단단히 하고 출발을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. 어쨌든 그때 이제 소나기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 소나기 피해서 굴로 들어갔죠. 그래서 이제 지치고 또 그래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이제 마셨던 물이 해필이면 이제 머리 이제 해골물을 마시고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밤에 그 시원하고 청량했던 그 물맛이 아침에 그것이 해골에 받쳐져 있는 구더기가 드글드글 하는 그 물인 줄을 확인했을 때그막 토하고 그랬거든요. 그랬을 때 아, 일체가 이 유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. 마음을 떠나는 밖에는 하나도 없다.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 날에 의상하고 의상이 형님 갑시다 하는데 너는 가거라. 나는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다 그러셔요. 그래서 다시 신라로 돌아오시거든요. 근데 그 신라가 그때 시대의 불교라는 것은 귀족 불교였어요. 왕족들만 불교를 신봉하는 그런 불교였는데 일반 서민들은 너무나 가까이 가기 너무나 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종교였죠. 다가서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. 그때 온현 스님이 저작거리를 막 다니면서 서동요처럼 동요를 부르고 남무 아이미타불 남무 아이미타불 이래 막 두드리면서 막 그래 다니셨어요. 그때 온현 스님이 그중에서 계속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. 수어 뭘 가부 누가 할수 있겠느냐? 뭔 허락을 하냐? 뭘 가부? 자루가 뭘 없다 빠졌다. 도끼 자루가 빠진 것을 누가 허락하겠느냐? 그러니까 도끼 자루는 자루인데 도끼는 도끼인데 자루가 없는 도끼니까 이건 여성을 상징하는 거야. 어느 여성이 허락하겠느냐? 뭘? 아성, 내가 쪼개겠다. 뭘 쪼개? 지천주라. 하늘을 지탱할 만한 그 기둥을 내가 확 쪼개버리겠다. 하늘을 바꿀 수 있는 내가 그런, 응? 그런 것을 내가 쪼갤 그런 그게 있다 이 말이거든, 내가. 그런 도끼 자루가 내가 있어. 그랬을 때이 도끼는요, 남성을 상징하는 거죠. 그래서 나는 세상이 아주 필요한 총명한 인재를 둘, 그런 쪼갤 만한 큰 하늘을 쪼갤 만한 그런 기둥을 내가 쪼갤 만한 게 있다 이렇게 하셔요. 그렇게 막 부르고 다니다가 결국은 그 왕의 귀에 들어가죠. 그때 무효왕인가 그랬을 겁니다. 그래서 알아보는 겁니다. 그 아무도 이 동요를 부르고 다녀도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는데
그 계발은 왕이 계신 거죠. 그래서 요섭 공주가 갑으로 이제 다시 왕궁에 와 있었나 봐요. 요섭궁에 오셨을 때 요섭궁에 지나가서 인연을 만들어 주는 거죠.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오녀성사는 그 인연으로 설총을 낳았고요. 우리 이도 문제죠. 설총을 낳고 그리고는 승복을 벗어요. 승복을 벗고 소성거사다. 소성거사다. 저걸 소자죠. 속은 성 소성거사다. 복성거사라, 소성거사라 그러면서 이제 불교를 아주 사랑 방방곡곡으로 그냥 예 그래서 통불교다 그러고 서민들 누구나 다 불교 가까이 올수 있는 그래서 신라가 결국은 처음에는 왕족 불교였지만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불교를 신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든 장본인이죠. 그래서 이 그렇지만 이제 그때 시대에 이제 거사 신분으로 다니셨거든요. 그렇지만 지금도 오녀 스님을 오녀 거사라고는 하지 않아요. 스님이라고 하시죠.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이셨던 것 같아요. 어디에 얽매이지도 않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서민 속에 깊게 들어갔죠. 자유롭게. 그래서 오녀 스님의 어떤 그런 사상적인 부분이 그 발심 수행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올릴 발심 수행장에 내용으로 올릴 건데 그것이 짤막짤막하게 사헌절구다 그래요. 내 자식 끊어서 자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글들입니다. 별로 내용도 길지 않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올린 것 중에서 확실히 그 초발심 작용문이나 발심 수행장 같은 것들은 참 내가 공부하기에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그런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제가 부족한 것이고 제가 힘이 있고 유명했다면 그래도 저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할 건데 어디 좀땅 파고 있는 사람이 발심 수행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탁 내려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. 어쨌든 그렇든 어쨌든 저는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좀 가까이 다가가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승주였습니다. 발심 수행장 속에서는 오녀 스님의 참 진짜 그 마음, 그때 그글쓴글쓴그 스님의 마음을 제가 좀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겨울 이제 뭐 음력으로는 12월 초하루가 내일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음력으로 이제 구정이 정확하게 한 달이 남았습니다. 겨울을 한두 달만 잘 지나가면은 또 따뜻한 봄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성불하십시오.